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하면 어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염기성이다로 가시는 거고요. 탄소화합물이 맞아. 물과 반응을 시켰더니 음식물을 데울 수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 증가는 발열 반응의 증거다. 니은디귿 4번으로 연결되셨을 거고요. 자, 누군지 MgCl2다 처리되셨을 거고요. 난 OCl2다. 3주기 원소로 같은 주기의 원소가 맞아. MgO 고체 상태인 거 보셔야 되죠. 이온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부분 양전하, 음전하를 묻겠다라는 건 전기 음성도를 묻겠다. 내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부분 음전하를 띈다. 전기 음성도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역디귿 3번이세요. 자, 고체가 기체로 가는, 지금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 맞아.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자, 그런데 고체를 집어넣고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아, 기체의 양은 점점 줄다가 유지가 될 거다. 뒤에는 틀렸습니다. 동적평형 상태에선 어때요? 정력 반응 속도가 동일하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기억만 1번이세요. 4번을 보시면 2주기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죠. 내가 누구야? 산소야, 탄소야 처리되셨을 겁니다.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 비공유 전자쌍은 4개야, 2개야. 그래서 2배가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항상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직선형이 아니야. 기역니은 3번이세요.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라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출발해서 도착하는 동안에 1 증가가 몇 번? 반드시 원자의 개수 정수배 처리해 주시고요. 플러스 4야. 출발해서 도착하는 동안 산화수 감소가 몇 번? 한 번. 원자의 개수 정수배 처리가 나오셔야 됩니다. 산화환원 동시성이지요. 그래서 2가 감소가 돼야 돼. N은 2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 자신이 환원이 됐기 때문에 산화제다, 산화성이 크다, 산화력이 크다. 디귿만 2번이세요. 6번을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을 빨리 판단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풀겠어가 되셔야 되죠. 기역이 H2O가 맞는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지를 빨리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개수 완성을 시킬 때 완성되어 있는 것부터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산소 원자 2개, 수소 원자가 4개로 완성이 됐어. 니은은 맞아 확인해 주시고. 자, 과 확인하세요. 1몰이 반응할 때 1몰이 반응한다. 질량 물어보고 있으니까 나 1몰일 때 84g이야 라는 걸로 처리. 1몰이 반응하면 몇 몰이? 0.5몰이 반응을 해야 되죠? 질량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나 1몰일 때 58g이야. 그럼 29가 되니까요. 2보다 큰게 맞아. 5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7번을 보시면 문제를 보자마자 X는, 아, 마그네슘 일린 없겠다. A가 0이면 음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난 4개 4개 산소로 A는 2가 맞아. 그럼 홀 전자가 1이고 3이야. 4개 5개 플로린으로 바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여기는 어때? 6개 9개 원자 번호 15번인 인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난 16족 원소 15족 원소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도요, 5개, 그리고 난몇 개? 9개로 바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세요. 속도 점검하시고. 자, 그 다음, 8번 문제는요, 사실 너무너무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질량수가 2가 크다라는 건 중성자수가 2가 크다라는 거다. 동위 원소가요, A만 두 가지 존재하고요. 탄소와 수소는 동위 원소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했기 때문에 난 분자량이 가장 작아. 난 분자량이 가장 크다. 그래서 N자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N 플러스 2자리가 들어가 있는 거다. 존재 비율 확인하세요. 아, 동위 원소 존재 비율이 1대1이니까 평균 원자량은 2n 플러스 2에다가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구나로 처리. 자, 그리고 나서 A가 3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분자량이 지금 얼마가 차이가 나죠? 6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3개 A가 3이어야 여기는 지금 어때?
3m일 거고 여기가 3m 플러스 6으로 원자량의 총합이 분자량이 6 차이가 날 거다. 당연하지. D&D 답은 4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